예,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57페이지고요. 우리 그 부품 교환 인정 기준이에요. 어떠한 경우에 부품을 교환할 것인가? 그런 부품을 교환하는 기준, 어떤 걸 잡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품을 교환하는 기준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보안성의 보안성. 보안성이 미달된, 그러니까 즉 주행 안전도가 크게 저하되거나 또는 보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해줘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얘가 교환하지 않고 했을 때는 안전도가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파손 부품의 수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판금, 교정 이런 데 등의 방법이 함으로써 어떤 부품의 기능이나 내구성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도를 완전히 저하하지는 않는데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기술성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기술성. 예. 그다음 세 번째는 교환 부품 가입보다 수리비가 많은 거.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표현 있죠? 그거예요. 예. 그래서 탈부착공이 제외해서 더 많이 든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즉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제 스파크 차량 이제 범퍼 경미 손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되잖아요. 그냥 교체를 해서 예. 그냥 교체를 해서 잠깐만요. 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었네요. 예. 안경을 벗고 하니까 당연히 잘안 보이네요. 예. 여러분들 보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스파크 차량 같은 경우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을 교환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더 전체적인 손해액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건 수리하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나.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보통 경제성을 따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은 간접 손해나 이런 걸 빼고 그거는 회사 손익 개념에서 보는 거고 이제 수리비와 부품을 교환하는 걸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게더 저렴하냐 그런 걸 따져가지고 결국은 부품을 교환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거를 다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 교환의 기준 원칙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위에 부품 교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우리 조합원이나 또는 피해자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이제 뭐 자차겠죠. 근데 여러분들 자차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제 피해자라고 좀 보고 얘기했는데 임의로 교환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임의로 했을 때는 예, 그 내용이에요. 먼저 신부품으로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을 했다. 원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리비 산출에서 인정을 합니다. 수리비 산출하면 되는데, 근데 위 수리비가 예? 신품 가격에서 감가상각액 및 잔존물가액을 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 수리비가 더 크다. 그러면은 신품이 저렴하잖아요. 그럼 신품 인정해주란 얘기예요. 당연한 거겠죠. 예. 이런 거 했을 때 수리비가 100이 나왔다. 근데 부품 가격이 80이다. 그럼 뭐 해줘요? 당연히 80 인정해주라는 얘기죠. 그대로 인정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수리비로 산출해서 인정하지만 따져보라는 거죠. 네, 따져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신부품이 아니라 중고부품으로 교환했을 때 똑같아요. 수리비로 산출하여 인정한다. 두 번째, 위에서 위 수리비가 전이랑 나, 결국 신품 교환해서 산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 나의 금액 범위 내에서 중고부품의 실구입 가격을 인정한다. 예. 결국은 이제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뭐니 해요. 예.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유리한 걸 택해주라. 그 내용입니다. 뭐,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 근데 한번더 이제 검토를 하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중고품 얘기에서 나오는 게 신부품 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액 및 잔존가액의 합산액이 신부품 가액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를 한도로 한다? 90% 한도로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보통 잔존가치 10% 보니까 90%를 한도로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감가 적용이죠. 감가율.